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니진 vs 방시혁, 뉴진스 vs 아일릿, 과즙 세연 vs 과즙 수지, 피트, 의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린 적이야. 오늘의 이 vs 리스트를 보니까 가슴이 웅장, 아니 옹졸, 아니 어떻죠? 멜랑꼴리하네요. 자, 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끝날까요? 이게 평생 끝나는 걸 보고 죽을 수 있을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죄 없는 아일리과 유진스는 이 어린 나이에 뭔 고생이며, 그렇죠? 네, 이건 어도어에서 유진스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즙 세연. 그 다음 과즙 수지죠. 누군가 누가 진짜인가요 이제. 아, 네, 가슴이 참 멜랑꼴리하네요.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프 벤자민입니다. 지금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고 BT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을 흥행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왜냐면 이분이 빌보드에서 임명한 K-POP 칼럼니스트인데 계속해서 K-POP 가수에 대해서 거의 매일 몇 개씩을 글을 써냈습니다. 온 서양 매체, 동양 매체에 다 퍼져갖고 그게 당연히 일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이 칼럼니스트가 계속해서 써내니까요. 이분에게도 일정 지분이 있습니다. K-POP의 인기에.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K-POP 매거진이죠. 포토뮤직 코리아와 손잡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2023년도에 8월호 이슈에 강다니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빌보드 팝 칼럼 리스트 제프 벤자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보라고 K-POP 관련 전문 잡지를 내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제프 벤자민이 매월 호마다 한 명씩 꼽아가지고 자기의 그 뷰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고 일명 제프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다니엘이 첫 번째 타자였고 그 뒤로에 K-POP 가수들 많이 소개했어요. 여기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1년쯤 됐네요. 자, 제프 벤자민이 어떤 사람이 그 DELV188이라는 예전에 트위터인데 지금 X죠. X 유저가 왜 이 K-POP을 이렇게 다룹니까? 그랬더니 여기 썼어요. It's simply really. 이건 너무 당연하다. 아니 K-POP 분야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는 적인데 아티스트인데 방탄소년단이 BTS죠. BTS가 우리 차트에서 성적이 좋다. 왜냐 아까 빌보드 칼럼니스트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내가 너무 그걸 편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꾸 빌보드 차트에 BTS 순위가 오르는데 내가 K-POP 칼럼니스트인데 그걸 안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유저가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냥 단순히 정말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일에 열중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K-POP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저렇게 썼을까? 그렇죠. 애정이 없이 정말로 그냥 BTS가 순위가 많이 오르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처럼 썼을까? 아니죠. 왜냐면 K-POP 가수들과의 친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친분이 있죠. 정말로 기계적으로 그냥 길을 쓴 거라면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솔직히 티 납니다, 사람 얼굴에. 아무리 포커페이스로 위장해도. 자, BTS랑 찍은 사진 정말 즐거워 보이는 얼굴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뭐 인공지능 어떻게 가면으로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BTS뿐만 아니죠. 자, 안타깝게 이제 뭐 샤이니가 지금은 뭐 따로 활동하고 또 합쳐가지고 또 하면은 일본에서도 지금도 티켓 파워가 상당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이 종현 씨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죠? 30대도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현을 추모하는 이거 옛날에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도가 직접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냥 BTS 뭐 샤이니가 우리 차트에 많이 올라오니까 쓴다?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죠. 진짜 K-POP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이게 지금 그 하이브에서 주장한 건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에 모녀 관계를 주입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와 딸같이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딸이란 거는 혈육 관계라, 뭐 법정에서 싸우고 이런 일이 많긴 한데, 요즘에 보니까, 엄마, 딸이. 사실상 모녀 관계라는 건 애증을 갖고도 평생 저 끊지 못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거죠, 하이브 주장은. 그래서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진스는 절대로 민희진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희진 복귀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치지. 하이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지금 그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다 다뤘지만 이 개뚱뚱 뭐 이렇게 한 게 처음에 그 이 지금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서는 뭐 울먹이면서 집을 짜면서 뉴진스는 내 거의 딸과 같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뭐 돼지같이 살쪘고 뭐 걔네가 뭘 하겠어요. 뭐 돼지같이 살쪄도 인기몰이 해주고 있으니까 야 저런 이중적인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론이. 근데 이게 지금 뭐 또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대상이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민희진 대표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난다고 해도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가십거리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거를. 근데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저게 정말로 그게 뒤에서 그런 뒤통수를 치는 인성까지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정말 민희진 대표가 그런 인성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면 저 주어는 다 따로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사실 죄 없는 그렇죠? 10대 뒤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일릿도 피해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게 다 어른들의 뭐 저기지. 이 지금 소녀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녀들은 그냥 밤새 연습하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그렇죠.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이게 라이브 도중에 퍼져. 우리 국회의원도 몰래 그거 저기 몰래 아니고 막 게임 하거나 아니면 문자 이상한 거 보내거나 무슨 야구 동영상 보다가 그렇죠? 국회 찍혀가지고 막 논란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을 아일리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찍혔냐면은 악플 신고하는 팝업창이 찍혔어요. 이 얼굴 표정 봐봐요 지금. 다른 멤버들 라이브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대상이 아일리시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뚱뚱 이런 게 뭐 저기 올 뉴진스가 아니었고 아일릿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금 요 원희 씨인가요? 이분이 요 파워창을 누르는 게 찍혔어요. 자기 악플을 신고하는 내용. 그래서 뭐 응원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끄러워요. 아일릿까지 지금 퍼져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이 계정은 지금 폭파되고 이 동영상 다 삭제됐으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긴급으로 했는데 뭐 이거를 하이브에서 주장한 대로 민희진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아니면 이 뉴진스는 전혀 아니죠. 이건 자기를 키워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무슨 가스라이팅이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우리는 이게 잘 되길 바라서 민희진 대표를 빨리 복귀시키라는 거죠. 복귀시켜라. 근데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복귀 요구는 대표이사직은 안 되고 5년 동안 프로듀싱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안 된대요, 하이브에서. 이제 대표이사는 안 되고 너는 그냥 이사 뭐 어도어에서는 이사로 사내 이사로는 다시 표결에 붙여보겠지만 그냥 와서 프로듀싱만 5년 하고 나가라. 어차피 뉴진스 5년 남았으니까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어저께가 최후 통첩일이었어요. 뉴진스가 어제까지 복귀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된 게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죠. 바로 어제. 그래서 절충안 제시라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뭐냐면 이제 절충안에 어도어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하이브가 대표이사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이사회에 사내이사로 남겨줄 테니까 그 표결은 사내이사로 다시
하게 해주는 건 들어오게 해주는 것까지 표결에 붙여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말장난이다. 우리는 지금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제프 벤자민이 등장을 해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있잖아요. K-POP 씬에서. 그래서 제프 벤자민하고 연락한 그 내용에서 하이브의 PR 대행사 TAG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행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에 대한 비방이 가득한 자료를 보내줬다. 근데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고 뭐가 이상해서 나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벤자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가 그런 거죠. 아, 야, 나 5년 동안 와서 프로듀싱 하라고 해놓고 프로듀싱 하라고 한 사람한테 뒤로는 홍보대행사 통해가지고 이상한 조류를 제프 벤자민한테까지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이브는 또 저기,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JSA 같다. 어? 이거 네이버 평점 9.88입니다, 이거. 거의 10점짜리예요. 진짜 재밌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여기서 이제 남북한 병사들이 막 재밌게 놀고 막 방구도 끼고 막 뭐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총기 사고 나니까 그거 다 묻었죠. 그리고 어떻게 포장했죠? 남한과 북한의 대결로 거대하게 포장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 병사들끼리만 아는 추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무슨 하이브랑 무슨 뭐 어도가 붙느니 유진스랑 아이리시 어쩌고 뭐 거대한 무슨 타이틀들을 붙여놨지만 지금 그냥 방시혁하고 나하고 그 싸움이라 이거예요. 조그만 그 감정 무슨 남녀 간의 감정 싸움 같은 그런 사소한 그런 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포장해 놓은 거다 이거. JSA가 생각난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중앙일보랑 단독 인터뷰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25일은 지나버렸고 대표회사 해임사원을 여기서 지정하는 건 그거죠. 그냥 저기죠. 방시혁이 나 싫어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 풋옵션. 지금 뭐 풋옵션 저기도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그 하이브가 주가가 잘 나갈 때 그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많이 땡겼어요. 근데 그 전환사채가 이자율이 0%. 왜냐면 그때 하이브 주가가 너무 잘 나갈 때니까 하이브가 유리하게 발행한 거예요. 사채권자들한테 돈을 하나도 이자가 빵원이 빵프로. 근데도 왜 그렇게 많이 팔렸죠? 하이브 주가가 100만 원, 200만 원 갈까 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도 한 푼도 못 받는데 그 돈 공짜로 외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회수하려고 지금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지금 돈이 한 4천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모두 전략이다. LA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자, 그런데 뭐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죠. 이렇게 쭉 넘어가고 하이브에서는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거든요. 하이브 홈페이지 가보면은 아,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제프 벤자민이 직접 올렸어요. 그래서 양쪽이 싸우니까 그러면 나는 민희진하고 얘기 나눈 거랑 하이브랑 이메일 주고받은 거를 그대로 내 의견 없이 그대로 깔 테니까 너네가 판단해라 이거예요. 이거 민희진이랑 카톡한 거고 이거 하이브랑 이메일 주고받은 거거든요. 니네가 판단해라 이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이게 지금 광고대행사에서 이게 욕한 게 아니라는데 난 이걸 받았다. 민희진이 하이브가 보내왔다는 거죠. 정말 크레이지하네요. 쿠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다 공개했습니다. 자, 하이브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마다 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도 반박했고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쟁점에서 결국 이게 가장 첫 번째 그거죠.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민희진은 그러고 있죠. 돈을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한다, 얘네가. 서로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프 벤자민이 낀 거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방자료를 뿌렸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 아까 전에 홍보대행사에서 비방자료를 뿌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칼럼니스트도 확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칼럼니스트가 반박을 한 거예요. 칼럼니스트가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비방 가득한 건지 그냥 일반적인 평자료인지를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이건 비방 가득한 자료고 하이브는 그게 비방이 하나도 없는데 너네가 비방 가득한 자료라고 하니까 지금 오해를 부르는 거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의 그 영어의 내용이나 이런 거 얇은 오해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틀리니까 알아서 이제 뭐 판단해야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최 3일 전에 이사회 통보했다 이런 거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날씨도 좋은데 27일 날 예전에 저도 현대카드 이거 가보려다 사람이 많아서 못 갔거든요. 이태원의 다빈치 모텔이라고 해서 막 유명해서 강연도 하죠. 오늘 민희진 어도호 대표가 9시에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50분 주어졌는데 여기 100분 주어졌어. 근데 웃긴 거는 이 주제가 웃깁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주제가 아주 거창해요. K-POP의 공식을 깨는 제작자 민희진의 프리스타일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강연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듣고 오신 분들은 네,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하이브 주가는요, 제가 보기에는 맛이 없어요. 하이브 주가에는 악재가 꼬였어요. 호재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는 뜻이죠. 골고루 익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이브 주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